를 누른 다음에 줌. 오, 이거 애기들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줌. 저는 나이는 많지만 재밌더라고요. 자, 그리고 양손을 공수하고 엉덩이를 안 벌리면서 뒤로 가는 게 기본입니다. 처음엔 엉덩이가 얼마나 크게 화면에 나오는지요. 그냥 빨리 와서 말씀드리려고 바빠가지고, 아, 어저께 또 저희 언니가 밤에 11시 40분이 넘어서 문자가 왔어요. 정유라, 나 카트 맞췄잖아. 이제 추석이면은 바쁘잖아요. 근데 이제 언니가 막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고, 뭐 애들이 갑자기 막 다쳤어요. 뭐 수윤이가 일하다가 손톱을 다치고, 애가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직접 다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었을 텐데도 앉아서 다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너무 반가워하면서 우와, 우리 아들 짱이다. 그 칸트 맞히기 어렵거든요. 근데 23위까지 다 읽기로 했는데 미리 맞췄더라고요. 브라보! 막 즐거워했어요. 누군가 뭐를 성취했을 때 같이 즐거워해주면 그게 기쁨이 두 배가 되죠. 만약에 언니가 와 정유야 나 그런 상황에서 했어 그랬는데 제가 이래요 어 했어? 나몇달 전에 했는데 이제 했어? 이러면 그게 뭐예요 아 근데 진짜 즐거웠어요 감사하고 아 언니 상황이 이럴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럴 수 있을까 없을까 아유, 일이 너무 많다 막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그걸 해냈어요 우와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아마 칸트 읽어본 분들은 오바 아니야. 그 언니 친구 중에 서울대에서 미학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실력파인데 언니가 칸트 읽는다 그러니까 진짜 즐거워하면서 야, 나 그거 전공 애들도 어려워하는데 읽니? 하면서 나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막 그러시더래요. 근데 정말 철학을 제대로 잘하면 타인의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그리고 책을 정확하게 잘 보면 굉장히 겸손해져요. 계속 이제 나의 무지함을 깨기 때문에 내 무지함을 보면서 깨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공부를 잘하는 분들은 항상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동국대 생명요리 쪽에 우리나라에서 뭐 1, 2, 3 안에 든다는 교수님이 계세요. 제가 맨날 여쭤보면 책이 그냥 어마무시하게 막 쌓여있는데 아, 나 몰라. 무식해, 내가. 나한테 그렇게 무식한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외부에 나와서 여쭤보면 그분한테 여쭤봐. 그분 과가 있는데 왜 그래? 이렇게 다들 대가신데 대가들은 보통 그런 건데 나잘 모른다고. 진심으로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프라이드를 내세우고 난 이거 알아. 나이책 봤어. 나 이거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고개를 숙이는 그 진실된 공부랑 나는 있는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즐거움의 오프닝을 좀 기대했습니다. 2부 오프닝이었어요. 자, 오늘의 풀무호흡은 그 뇌의 지우개다. 이게 그냥 아주 딱 핵심을 찍는 그런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화를, 그 다음에 소화를, 그 다음에 복부의 내장 지방을 없애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화합 운동, 그게 가장 1차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 호흡과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근데 움직이고 나니까 소화 안쪽에 내장 쪽에 위장이 움직이고 소장이 움직이고 대장이 움직이면서 소통돼서 나가는 게 와우 할 정도로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변의 양이 많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뭐 혈압이 안정된다든가 뭐 이런 효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비워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한 포인트 넘어가서 한게뇌 쪽으로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뇌를 좀더 가소성을 갖고 학습시킬 수 있는 잠깐만 하면서 쉴수 있는 이거는 옛날 사람이죠. 이걸 안다는 거. 예, 그래서 잠깐만 하면서 이렇게 아 요즘도 하나요? 저도 예전에 녹음했었는데 그래서 그 쉬게 되는 거기 포인트까지 왔어요.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아 뇌가 지우개 역할을 하네. 이거를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자,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어제 있었던 일 중에
치킨값이다. 그래서 아, 내가 왜 그랬지? 아, 부끄러워 죽겠네. 이런 걸막 고민해 보세요. 아, 내가 왜 그랬지? 이러면서 막 후회하고,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한 10초만 해볼까요? 상황이 바뀌었나요? 내 마음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눈을 가만히 감고요. 아, 내가 오늘 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추석 때 누굴 찾아가야 되고, 또 그건 어떻게 일을 해결해야 되지? 아, 성모님도 안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내가 요즘 힘든데, 많이 베풀려고 했는데 베풀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렇게 걱정도 하고 더더더 눈더미처럼 불안하죠.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럼 고민을 해볼까요? 내가 어제 왜 그랬을까? 아, 그 사람 나한테 왜 그럴 거야?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고민이 떴어요. 그러면 아, 내가 이 마음을 왜 갖고 있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바뀌어? 이미 지나갔잖아. 지나갔고 붙잡아도 해결이 되지 않아. 아, 내가 왜 지나가면 붙잡고 있지? 어떤 마음이야? 집착인가?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바뀌나?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바뀌어야 되겠네. 아, 집착하고 있는 내가 나를 어떻게 지을지? 눈을 떠보세요. 생각이 정리가 되죠. 마음이 완전히 편해지는 건 아니지만, 아, 내 집착 때문이네. 지나가면 그렇게 걱정해도, 고민해도, 해결 안 되는데, 나 바보 아니야? 해결 안될걸왜 이렇게 붙잡고 있어? 그냥 이거 이런 거죠. 그릇을 딱 잡고 그냥 그릇만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내가 밥을 하든 물을 넣어서 씻든 소리를 내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해결점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러고 있어봤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죠. 이게 생각을 계속 바꾸거나 뭔가 고민한다는 건 바로 그런 포인트가 돼요. 근데 그 고민을 넘어서서 그거를 지우는 거예요, 오늘 하는 거는. 그래서, 아, 그래. 집착이 일어났어. 아, 지금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시기 질투심도 일어나고, 걱정도 돼. 아, 근데 이걸 좀 지워야 되겠는데. 상황은 이해가 됐어, 근데. 뭔가 물리적으로 지울 방법이 없을까? 벽에 써있는 낙서를 보고요. 마음의 낙서를 막본 거예요. 그리고 아 저걸 이제 지워야 되겠다. 저게 지저분하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게 물로 지우는 수성으로 지울 수 있는 거면 물로 지우겠죠. 아니면 알코올이라든지 기름으로 지우겠죠. 그걸 고민하는 게 바로 그 고민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제 일어나서 지워야 돼요. 도구가 마련이 됐어요. 지우는 게 풀목목이에요. 그래서 뇌에 지우개다. 그러니까 걱정을 해도, 후회를 해도, 내가 지금 감정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데, 아, 그래, 알아. 거기까지 다 도달하는 거야. 그래, 나도 알아. 그럼 놓아버리고 싶어. 이거 어떻게 지우지? 이렇게 지운다고 지워지나?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뇌에다가 영양분을 미친 듯이 한꺼번에 쏟아붓듯이, 산소를 공급하는 거야. 우리 체내에서 제일 산소를 많이 쓰는 게 뇌고 두 번째가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풀무호흡은 필요 없는 걱정, 필요 없는 고민, 필요 없는 감정을 지우개로 지우듯 그 성질에 맞게 각자 지우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걱정을 하셨나요? 어떤 고민을 하셨나요? 그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로 당장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뇌를 다시 태어나게 해요. 그래서 뇌가 다시 각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까지는 습관을 끊었잖아요. 그래서 이 풀무호흡은 월요일부터 지금까지가 하나의 맥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풀무호흡이 조금 난도가 높아요. 혹시 호흡이 끝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것이 주는 선물은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
멀어져서 자유로워지고요. 원하지 않아도 평화로운 미소가 띄어지게 돼요. 미간에 주름이 생기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분 집중 명상으로 뇌도 살리고, 그리고 뇌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 집중 명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움증이 사라질 때까지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뇌를 지웁니다. 그대로 휴식을 취합니다. 어지러움증이 사라지는데 요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지럽지 않다면 50호부터 다시 해서 숨의 흐름을 좀 이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난 어지럽지 않은데 하는 분들은 50호 교호흡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숨의 리듬을 좀 먼저 맞춰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50호부터 교호흡이 안 되면 우선은 감정 조절이 어려워서 풀무호흡은 불가능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드미컬하게 1초에 마시고 내쉬는 걸 규칙적으로 할수 있다는 건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그런 방법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스탠파타 읽어드리는 동안 계속 반복해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긴 뿐나까의 질문에 대한 경험. 존재 뿐나까가 물었습니다. 동요하지 않고 근본을 통찰하는 일에 여쭙고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선인들과 평민들과 왕족들과
바라분들은 무엇 때문에 널리 신들에게 제사를 지냅니까? 세존이시여 당신께 묻사오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어떤 선인들과 평민들과 왕족과 바라분들이 널리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더라도 못난가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늙어가는 것에 걸려 존재를 갈구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은나가가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인들과 평민들과 왕족과 바라분들은 널리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더라도 세존이시여 제사에 방해하지 않는다면 존재하여 그들은 태어남과 늙음을 뛰어넘은 것입니까? 당신께 여쭈니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은나가요. 그들은 갈구하고 찬양하고 탐착하여 헌공합니다. 이득을 토대로 감각적 쾌락의 욕구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제사에 헌신하는 자들은 존재의 탐욕에 집착하여 태어남과 늙음을 뛰어넘지 못했다고 나는 말합니다. 제사에 헌신하는 자들이 제사로서 태어남과 늙음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존재하여 그렇다면 신들과 인간의 세계에서 태어남과 늙음을 뛰어넘은 사람은 누구십니까? 세존이시여 무사오니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끝날까요? 세상에서 높고 낮은 것을 성찰하여 어디에도 동요되지 않고 그러니까 판단으로 이렇게 막 이건 높고 나쁘고 이건 좋고 아니고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하고 이 사람은 나한테 못하고 이걸 다 떠나는 거예요. 동요하지 않고 정멸에 들어 연기를 여의고 고뇌도 없고 탐욕도 없다면 그는 태어남과 늙음을 뛰어넘었다고 나는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게 핵심적인 거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끝날까요? 세상에서 높고 낮은 것을 성찰하여 어디에도 동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도 알고 내가 손해가 되는 것도 알고 내가 좋아하는 성향인 것도 알고 싫어하는 성향인 것도 알지만 거기에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과 돌을 똑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정멸에 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고요함, 정멸의 상태에는 불가능한 거죠. 그럼 말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감정적인 소모가 많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연기, 그 실연기요. 연기를 여의고 고뇌도 없고 탐욕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더잘 살고자 하고 내가 편하고자 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하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못하니까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거니까 계속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고뇌가 없죠. 다 똑같으니까요. 다 똑같으니까 탐욕을 부릴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